안녕하세요. 난쟁이로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제가 얼마 전? 얼마 전이 아니 좀 된 것 같아. 영상을 하나를 봤는데 이 무슨 오리? 오리 키보드? 키보드 누르면은 오리 소리가 나는 이런 키보드 영상을 봤습니다. 요즘 제가 또 키보드 영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키보드를 어디서 구매할 수 있을지 한번 찾아봤어요. 당연히 국내에서는 그건 안 파는 제품이죠. 국내도 검색을 해봤자 뭐 직구대행 뭐 이런 것만 뜨고 사실 단가 자체도 굉장히 비싸게 나와가지고 알리를 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거기도 단가가 좀 세요. 분명히 이거 중국에서 파는 거일 텐데 그러면 중국 내수에서 판매하는 뭘 중에 그나마 접근성이 쉬운 것이 타오바오기 때문에 타오바오에 가서 검색을 하다가 이걸 파는 뭐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품을 구매해서 가지고 왔어요. 짜라란! 이렇게 해가지고 박스 까자마자 이렇게 제품이 있는 박스가 따로 없는 형태로 이렇게 보장이 돼서 왔더라고요. 중국을 이렇게 건너와서 제품이 제대로 살아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품이 도착을 했습니다. 아 제품 가격이 얼마였더라? 그러고 보니까 와 개비싸. 1034위안 20만원 배송비까지 하면 대략 한 21만원 정도의 구매를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 몰에 오리 키보드만 있는 게 아니고 개구리 키보드도 있고요 돼지 키보드도 있고요 뭔 키보드죠?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이상한 키보드도 있습니다. 근데 단계 자체가 네 개 다 동일한데 오리 키보드 같은 경우도 558위안짜리 일반 키키만 있는 게 있고 오리가 이렇게 중간 알파열 여기에만 있는 친구들 그리고 46키 이렇게 F열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있는 게 있는데 저는 F열까지 다 있는 걸로 1074짜리를 산 거고 알파열만 있는 걸 원하시면 738?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이딴 거에 20만원 쓰냐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궁금하잖아. 사실 성능 키보드는 이제 너무 많기도 하고 네, 이런 거 한 번씩 해줘야지. 아무튼 그래서 제품을 보시면 여분의 오리 키캡이 있고요 일반 키캡도 이렇게 넣어주고요 키보드 그리고 USB 케이블인데 USB 케이블에 약간 스피커? 오 여기 같이 달려있는 이런 방식의 제품이 있습니다. 일반 키캡은 뭐 굉장히 얇은 이중사출 키캡입니다. 투과가 되는 저희에게 제일 핵심인 건 바로 키보드죠. 뭐야? 축 상태가? 클릭축인데 이게 뭔 회사야? 드린키라고 회사명이 박혀있네요. 뭐 보강판은 GH60은 아니고 그냥 트레이 마운트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오리키캡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두꺼워요. 하우징은 아 하우징 퀄 진짜 쓰레기. 그리고 막 찍혀있어요. 손톱으로 찍히는 건 아닌 것 같고 배송하다 찍힌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프로토타입에 쓸만한 하우징 같은 수준의 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고무인 줄 알았는데 고무발이 아니에요. 아니 그냥 플라스틱이네. 이거 플라스틱 위로 올려가지고 색 도색만 해둔 거네. 아 얘는 고무네. 아니 뭔 정말 하우징 퀄리티는 수준 이하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운드 자체가 굉장히 별로다. 제일 궁금한 건 일단 소리일 테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꽂으면 불빛이 나오고요. 그리고 C타입으로 꽂으면 오 이렇게 RGB가 반짝반짝합니다. 에? 아니 이게 소리가 날 때도 있고 뚝뚝뚝 이렇게 소리가 날 때도 있고 빽빽 소리가 날 때도 있고 하네요. 그냥 한 번씩 누르면 인식 못하고 이게 로딩되는 시간이 있네. 그래서 연속으로 눌러야 두 번째 키부터 계속 소리가 나는 그런 방식이네요. 그리고 딜레이가 좀 있어요. 보세요. 그리고 너무 빨리 누르면 이렇게 소리가 씹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볼륨을 아예 끌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도 됩니다. 근데 지금 딱 봤을 때 제일 궁금한 게 뭡니까? 키보드 내에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이게 별도의 케이블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키보드 달아도 되지 않을까요? 짜라란. 오! 오 된다! 이게 그 약간 무슨 완전 특별한 기판이 들어간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거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잘 먹어요. 그리고 앱. 이걸로 맞나? 에펜 이 키는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아. 이게 여기 키는 뭔가 매핑이 다르게 돼 있는 건지 그건 조절이 안 되는 것 같고, 어, 모든 키보드에서 작동할 건 아닐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한번 회로를 거쳐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뭔가 전기 많이 먹는 애들은 작동을 아예 안 할 것 같거든요. 대놓고 해볼까? 안 돼요. 8K 키보드 이거 안 된다. 대놓으면 안 되네요. 일단은 그래서 다른 키보드에서 작동 자체는 한다. 근데 이제 좀 호환성을 좀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스위치가 핫스왑이지 않을까요? 핫스왑. 어, 핫스왑 아닌 것 같네요. 핫스왑 아니면은 분해를 안 하면 성능 측정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분해를 해서 지금 내부 기판 상태가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스테빌도 없네? 아니 개웃기네. 이거 근데 이거 어떻게 눌리는 거야? 근데 스테빌이 없는데 스테빌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스텝이 아예 없어. 당진 스텝이라 그런가? 아 여긴 스텝이 있네. 스페이스바만 스텝이 있네요. 아 개웃기네 이거. 오 하우징은? 야씨 이거 그냥 그 라카 도색 같은 걸로 도색 그런 도색이네요. 야씨 아무튼 그렇고 내부 기판은 전부 다 땜질이 돼 있습니다. LED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매립식으로 돼 있네요. 프로세서는 뭔지 모르겠어요. SG8F640도 뭐 그렇게 좋은 건 안 들어갔겠죠? 키판 자체는 그대로 2024년 3월 9일자로 찍혀 있네요. 그러면 이 친구 성능이 과연 어떨지, 과연 다이소 키보드보다는 좋을지 한번 성능을 찍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테스트가 끝나고 왔습니다. 테스트 결과가 생각보다 잘 나왔는데, 응답 속도 한번 보시면은 이 친구가 평균이 누르는 게 21ms, 떼는 게 22ms 가량 나오고, 그리고 실성능이 약 120Hz 정도로 나왔습니다. 아 근데 이제 궁금한 건 그거죠. 과연 이 친구보다 구린 키보드가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근데 이 친구가 눈쟁님이 티어로 따지면은 4티어, 그래도 등급 없었나? 아니다, 4티어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눈쟁DB 기준에서 제가 측정한 키보드 개수가 250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분이 아시는 지금까지 뭐 유명한 그런 키보드들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됐고요. 뭐 안 유명한 제품들까지 싸그리 싹싹 긁어모아가지고 테스트를 진행을 해가지고 좀 테스트 결과가 많은데, 이거보다 안 좋은 제품들은 이제 등급 없음에 들어가는 제품들이 이거보다 성능이 안 좋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더 많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기판에 찍은 결과가 아니고 솔레노이드 이용한 보정치가 들어간 결과 값이어가지고 엄청 정확하진 않을 텐데, 근데 사실 이 정도에 거의 근처에 나올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 그 정도 수준 차이라서 거의 이 정도 결과값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좀 잘 나갔었던 DT35 요 친구도 지금 오리 키보드보다 성능이, 이건 월등하게 안 좋구나. 실성능 20Hz가 나옵니다. 성능이 생각보다는 괜찮은 제품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 근데 가격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당연히 좋은 제품이 아니죠. 저렴하게 구매를 하더라도 약 10만원은 넘어가는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성능을 찍었다고 해서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사지 마세요. 이거 한번 뜯어볼까? 나 이거 궁금한데. 이거 뜯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어? 뜯어준다. 이게 그냥 접착제 같은 걸로 붙어있었나봐요. 하단의 회로에는 스피커 하나 달려있고요, 뭐 몇 가지 칩들이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회로 자체는 지금 굉장히 심플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전원 공급이라 이런 것까지 다 커버를 쳐야 되기 때문에 호환이 안 되는 키보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거쳐가지고 나오는 거다 보니까 USB 연결 자체가, 사실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것보다 키보드 내에 별도 회로로 들어가는 게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케이블은 그냥 따로 쓰고 싶기는 합니다. 뭐 이렇게 따로 나왔었기 때문에 다른 쓸 수 있는 키보드가 있기는 하다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별로 추천은 하지 않는 제품입니다. 뭐 엄청 고도화된 제품도 아니고 그냥 심플하게 돼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뭐 여론 옐로우 키캡 원하시면 키캡 따로 사실 수도 있는 거고, 아까 파는 다른 돼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사실 굳이 구매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이 영상 보시고 조금 더 궁금한 성능 쪽 제품 아니더라도 이거 조금 특이해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있으시면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제품 구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이거 딴 데 쓸 데가 있으려나요? 더 쓸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낭비 아니야? 낭비? 이거 나 사도 아니라서 불리한 거 다시 붙이려면 또 접착제 써야 되네. 사지 마세요.